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자장밥하고 냉동만두 구울 거고요.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냉동만두부터. 아, 우리 리그님,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은 트위치 채팅을 못 봅니다. 아프리카랑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트위치 채팅 못 봐서. 요 이제 이 냉동만두 같은 경우는 약불로 천천히 구워주면 되고요. 이게 센 불로 하면은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으니까. 약불로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이제 굽는 시간 있으니까 굽는 시간 동안 이제 야채 다 넣고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짜장밥은요, 보통 이제 짜장면 같은 경우 이제 돼지고기를 사용하잖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소고기 밥이니까. 면이면은 돼지고기 할 텐데. 그리고 일단은 그 뭐야 계란후라이 먼저 할게요. 네, 태사자님 반갑습니다. 계란후라이 먼저 하고. 그리고 요거 조금 덜어볼까요? 요거 양파 찍어 먹을 거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는 게 그게 맛있더라고. 중국 음식 먹을 때. 그래가지고. 많이도 필요 없죠. 찍어 먹는 거. 이거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. 얼굴에 튀면 안 되니까. 저 같은 경우 얼굴로 방관하는 사람인데 지금 얼굴에 튀면 안 되겠죠. 아, 또. 아이고, 아이야. 뒤집어졌네. 아. 됐어? 네. 그리고, 요, 이제, 아, 참기름. 그냥 하면 안 되고요. 요, 춘장을. 네, 자장면 요거를 만들 때는 춘장으로 만드는데 춘장을 기름에 살짝 볶아줘야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야 이제 춘장에 쓴맛이 안 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춘장 남은 걸 싹싹 긁어서. 기름에 잘 자작하게 볶아줘요. 지금 제가 불을 꺼놔가지고 여열로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불 켤 거고. 자, 됐고. 조금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?
바꿔. 기름은 기름 써도 나겠지. 기름이 좀 부족해서. 여기 안에 이제 식용유 요 기름 안에서 이제 끓여야 돼요. 살짝 이 춘장을. 춘장을 잘 볶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짜장의 맛이 달라져요. 잘볶아 맛이죠. 춘장 소스는 그 마트에 샀죠. 그냥 춘장인데, 춘장 소스가 아니라 그냥 춘장. 고추장 된장처럼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됐어, 이제. 보통이야. 이거를 살짝 따로 담아놓고. 근데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이게 타가지고 춘장이 맛이 없어요. 춘장은 마트에서만 팝니다. 넣고 빼놓고 이제 뭐 만두도 다 된 것 같고, 만두는 이제 나머지는 열열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냉동 만두 맛있지. 아, 이거는 됐고. 아, 됐죠, 이제.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야채를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파부터. 파랑 요거는 팽이버섯. 지금 준비한 야채는 파마늘, 양배추, 팽이버섯, 양파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리고 뭐 당근. 당근은 이제 깨끗이 씻었는데 겉에 아직 흙 같은 게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. 그래서 당근을 껍질을 벗겨주시고, 반달로, 짧게 반달로. 이게 이제 면이면은 채를 썼는데 밥이니까 반달로. 이거 좀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칼질할 때는 항상 조심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. 양배추, 아 양배추는 양파. 양파는 그냥 듬성듬성 떠시면 됩니다. 먹기 편하게.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썰다가 이게 여러 겹이라 밀리잖아요, 손이. 그러다 보면 손 다칠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하시고. 정말. 그리고 안에 이런 심 같은 거 좀 빼주시고.
이제 뭐, 다 됐네요. 여기서 이제, 그 뭐야, 아이고, 아잇, 양파 떨어졌다. 아잇! 됐고요. 요거 양파가. 됐습니다. 됐고요. 나도 이거 깨끗이 씻은 건데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씻어주고. 여기서 이제, 여기서 이제 한 3분의 1? 한 이 정도는. 박아주 이제 좀 더 큰 거 같으면 또 중간에 또 잘라주세요.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잘라주면 좀 더 먹기 편하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따가 춘장에 찍어 먹을 양파. 그리고 양파에 이제 좀 식초 살짝 뿌려주면 좋죠. 해주시고 요거는 좀 뒤로 빼놓을게요. 빼놓을게요. 그리고 이제 볶으면 됩니다, 여러분. 아, 볶기 전에 요거는 이제 그 냉동 소고기 다짐육인데요. 제가 미리 이제 물하고 그 미향, 그 맛술이죠, 맛술. 맛술 넣어서 이제 그 소고기의 잡내를 없애려고 해동을 하면서 그런 거 한 거고요. 요거는 한번 헹궈주시면 돼요. 핏물도 좀 빼야 돼서. 됐다. 오케이. 자, 보시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됐죠? 그러고, 이게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, 일단 이거, 미향을 좀 다시 한번 할게요. 혹시 모른다는 거는 그 고기의 잡내. 고기 잡내 나면은,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죠? 자,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볶을 준비. 자, 이제, 자, 기름. 아, 그죠. 스팸 써도 되죠. 요리에는 정답이 없어요. 물론,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, 거기서 이제 뭐, 좀 빼도 되고, 넣어도 되고, 자기 마음이지 뭐. 스팸 넣으셔도 돼요.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파마늘 먼저 넣어주시고, 나도 옛날에 스팸 넣고 한 것 같은데. 파마늘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이제 살짝 향을 내주시고, 회사장님은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구나.
나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들어서 좀 약간 좀 꼬투리 잡으러 갔나? 뭐그 생각 했었는데 아니네. 자, 그럼 이제 그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. 중국집 냄새가. 그럼 이때 일단은 딱딱한 당근을 먼저 넣어주시고. 아, 불 줄여야겠다. 너무 됐네. 당근이 한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다 넣으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러고 요거 고기를 넣어주시고, 그리고 굴소스. 중식 볶을 때는 굴소스 조금 넣어주면 맛있어요. 그냥 감칠맛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파랑 그 양배추랑 팽이버터 다 넣고요. 그리고 뭐 방금 살짝 볶았던 춘장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볶아주는데, 이제 춘장에 우리나라의 고추장처럼 춘장에도 뭐 짜고 뭐 그런 맛다 있거든요. 매운맛은 좀 없겠지만, 그래서 뭐 많이 이것저것 넣을 필요는 없고, 그냥 뭐 입맛에 따라서 뭐 고춧가루 넣어도 되고, 살짝 뭐 매콤한 게 먹고 싶다 그러면. 이거 너무 크다, 이거. 이것도 좀 크네요. 여기서 이제 불 좀 살려도 될것 같고. 그럼 이제 고춧가루 살짝 넣고요. 그리고 설탕 좀 넣고, 그리고 후추. 저는 이제 후추 좋아해서 후추 넣고.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짜장면처럼 이게 이제 좀 소스 이제 묽어지는 게 필요하겠죠, 그죠? 그것도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그냥 이러면은 좀 그냥 야채 볶음이잖아요. 춘장 야채 볶음. 근데 진짜 좀 소스가 나오게 하는 거 있습니다. 방법이 있으니. 아, 그죠? 고춧가루 좀 맛있죠. 그럼 이제 소금은 안 넣는 게, 어차피 이게 춘장이 좀 짭조름해서. 네. 여기서 어떻게 하냐. 이제 물을 일단 좀 넣습니다. 물을. 소스가 될 국물 넣어주시고, 그리고 참기름 좀 넣어요. 네, 무영사님 반갑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참기름이죠. 아, 그죠? 그걸 뿌려 먹어도 되죠. 맛있죠.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냥 물이죠. 그죠? 조금 더 끓여야 되게, 고기가 덜 익으면 안 되니까는. 고기가 확실히 있고, 여기 춘장이 약간 뭉쳐 있는데. 아, 잠깐만, 이거 사진 좀 해봐. 잠깐만요, 죄송합니다. 사진 좀 찍을게요. 인스타. 인스타용 사진. 자, 인스타도 해가지고. 아, 이게 좀 볶아지지 않으니까 좀 심심할 테니. 그래서 그렇죠. 됐고,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. 녹말물을 만드는 녹말물. 그 녹말물이 뭐냐. 감자 전분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전분을
이게 전분이에요, 전분. 감자 전분이, 아, 옥수수 전분, 옥수수 전분. 아, 둘 다 됩니다. 감자 전분, 옥수수 전분. 여기서 이제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게 녹말물이에요, 녹말물. 녹말물. 요거를 넣어주면 정말 마법같이 걸쭉해집니다. 신기하죠? 나 요리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제일 신기했어. 그냥 물 같은데 이걸 넣으면 물거져. 걸쭉해져 바로. 보이죠 여러분? 아, 춘장은 많이 안 넣어요. 신기하죠? 완성. 조금 더 걸쭉해도 될 것 같긴 한데. 아, 이 정도면 충분해. 이제 왜냐면 이게 또 다 돼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걸쭉해지거든요. 제가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먹방 할 때. 이제 이제 그릇에 담으면 되겠죠, 여러분. 밥이 많네. 제가 좀 밥을 좀 많이 했네, 어제. 자, 이제 밥을 이렇게 갖고 뭐 꾹 눌러주고. 짠. 밥은 이 정도 되고요. 이제 위에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, 여러분. 아, 이제 봐봐요. 좀 더 걸쭉해졌죠, 여러분. 네, 나 이게 신기하더라고, 나는. 요리할 때. 제일 신기했어요. 어우, 냄새 너무 좋다. 그러고 이거를 여기다 놓을까? 아, 내가 이거를 오 안 터졌어. 야, 다행이다. 노란자 안 터졌다. 아까 뒤집어가지고 터진 줄 알았는데 됐다. 완성 여러분. 아, 이거 여기 너무 작은 것 같아. 짜잔, 짜장밥 완성. 맛있겠죠?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. 이게 또 지금 뜨겁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묽어져요. 아니, 더 이제 걸쭉해져요. 준비하는 동안.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.